있고. 자, 지금 안진걸 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 태평로 세종로 일대에서 마무리 집회 지금 시민들 다 보내드리고 청소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예, 오늘 아주 위대한 밤이고 대단한 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안진걸 소장님, 지금 그러면은 마무리 네. 집회가 마무리됐고 예, 이 마무리 집회에도 굉장히 우여곡절 있었는데요. 네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 광장에서 저 남대문 뒤까지 꽉 차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 그 전차로랑 인도 주변에 뭐 카페, 식당, 공터 골목까지 다 차버렸거든요. 아하. 행진을 하는데 네. 선두가 삼각지에 도착했는데 여기 그 시청한 무대에 있는 분들이 수천 명이 남아 계셨거든요. 와. 근데 이미 선두가 삼각지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진을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그랬군요. 여기서 여기에만 현장에서만 5-6천여 명이 남으셔가지고 네. 여기서 양희자 목사님하고 제가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는 원래 시나리오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모셨고 네. 저는 오늘 추성가인데 연인원 50만 명 안팎이 모였다. 네. 오프라인에는 그리고 온라인 지금 누적 시청자는 오마이TV 포함해서 벌써 100만 명 가까이 가고 와. 있습니다. 집회나 행진이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표했던 100만 명, 100만 촛불 시민 대행진은 온오프라인 합쳐서 성공을 한 것이죠. 성사가 된 것입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분노한 민심이 온 오프라인 폭발했다. 네. 이렇게 전혀 과장 없이 그렇게 드라이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온 오프라인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도 50만 명으로 예. 연인원으로 50만 명이 어느, 온 거다. 어느 정도로 모였냐면요. 네. 자, 시청 광장에서부터 무대 뒤에 있는 시청 광장 쪽에 사람이 꽉 차고 그 뒤로 네. 그다음에 무대 앞으로 남대문까지 꽉 차고 남대문을 둘러싸서까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원래 편도만 있었잖아요. 근데 네. 너무 많으니까 경찰도 당황해가지고 전차로 여기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한 10차로 될 텐데요. 네. 전차로 하고 인도, 그다음에 그 인도로 연결되어 있는 골목길, 그다음에 간선도로 예. 인근 제가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는데 인근에 식당하고 카페 있잖아요. 네. 전부 다 피켓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많으니까. 네. 네. 와. 분실 사람이 많으면 항상 벌어지는 문제 있잖아요. 분실물이 되고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분실물이 되고 아유, 어떡해요. 심지어 사람을 잃어버린 분도 많아가지고 아, 못 만나고. 집에서 많이 올라 그래서 네. 무대 옆에서 핸드폰, 지갑, 가방 심지어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 네. 다 찾으실 정도로 이게 2010년 촛불혁명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사이에는 없었고. 네. 네 그래서 연인원 50만 명 안팎이 모이신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장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은 촛불이 거리로 쏟아져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네. 6개월이 안 이제 거의 이제 6개월이 됐는데 6개월까지는 좀 참아보려고 했던 국민들이 바이든이라고 말해놓고. 요구하고 비속어 쓰고 그다음에 외교망신 네. 국제적인 파동 일으켜놓고 마치 국민들이 바이든으로 잘못 들은 걸로 몰아갔잖아요. 네. 국민을 능멸하고 거짓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더 확산된 겁니다. 그 동안의 실망에 누적된 실망에서.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야당 제일 야당 당사를 습격을 하고 정치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 조작 정치 공작에 나서는 거 보면서 네. 야 이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특정 제1야당을 지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건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저항 세력 비판 세력의 씨를 말리려고 네. 아예 정치 검찰과 그다음에 장악한 경찰 그다음에 감사원까지 앞세워서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주기와 이재명 주기 야당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분노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원래적 분노, 민생경제도 파탄내고 민주주의도 후퇴시키고 남북관계, 외교국방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누적돼 있다가 조 바이든으로 들린 사람 다 모여라라는 그 분노가 그렇게 좀 더 확산됐고 네. 최근에는 제1야당 당사를 습격하고 이런 정치 공작 쇼를 하는 거 보면서 네. 이 정권은 6개월 만에 국민들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지율이 7% 갤럽으로 나왔네.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또
극우 극단 보수 그 그냥 콘크리트 무조건 지지하는 분을 제하면 네. 실제 대다수 국민들상에서는 지지율이 10%대 아하. 10% 안팎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요. 민심은 아주 싸늘합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폭 다 죽게 생겼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맨날 전 정권 죽이기, 전 정권 탓, 그다음에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탄압 이런 데가 골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검찰 시절에 정치 검찰 공작 검찰 하던 버릇이 살아남아갖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6개월 만에 이 정권의 모든 본질 다 드러났다. 네. 호각적 본질, 반민중적, 반국민적, 반민주적 본질 드러났다 해서 시민들이 대거 모여드신 거로 보여지고요. 네. 뭐 바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아주 심대한 타격이 오늘 가해졌는데 네. 본인들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마치 뭐 문재인 대통령 사자합 집회는 뭐 극우단체가 그렇게 불법적이고 폐륜 집회라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부추켜놓고 오늘 이번 집회는 무슨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집회라고 막 공격했잖아요. 네. 대통령 집무실에서 본인들도 바짝 긴장을 한 거죠. 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의 쫄았다. 분노와 저항에 쫄았다. 네. 근데 오히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더 나오게 된 겁니다. 아. 더 집회 홍보가 됐고 더 분노가 확산된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 오마이TV를 통해서도 만 분이 넘는 분이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봤어요. 네. 현장에서 오마이TV 우리 방피디님이 여러분들 봤고요. 네. 유성호 기자님, 사진 기자님도 보셨고 봤고 제가 온라인 대충 보니까 온라인에서만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누적되신 분들, 오마이티비를 중심으로 누적된 분들이 벌써 지금 이제 100만 명 가까이 가고 있고 좀 저녁 때면 아마 100만이 돌파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아직도 못 모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코로나도 있고 멀어서 못 온 분도 있고 물가가 일단 밖에 나오면 돈이 드니까 그렇죠. 차비가 아깝고 밥값도 아까워서 못 오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코로나도 또 다시 퍼진다는 걱정도 있으니까 아. 그런 걸 감안하면 실제 오프라인에는 저는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래요. 그리고 못 오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대거 몰려들었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나오신 게 제일 좋지만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 나오시면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만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특히 또 이제 해외에서 뭐 예. 미국, 뭐 베트남, 뭐 호주, 일본 뭐 해외에서 보신 분도 많아요. 예. 예. 해외에서 보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국내 사회에 관심 가게 되느냐? 네. 문재인 정부 때까지 그래도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민주주의나 민생 경제나 그다음에 외교나 국방이나 또는 뭐 우리 한류 문화라든지 너무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자랑스러운 일이 많았단 말이죠. 네. 100년 만에 민주주의와 민생 국민 경제 이만큼 발전시키고 그 바탕에 세계 속에 한류를 만들어냈잖아요. 문화적으로. 근데 네. 윤석열 정권 내에서 국격이 매일처럼 추락하고 그다음에 외교 국방이 엉망이고 네.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 날마다 무속 비리 비선 정치검찰 세력의 만행이 외신에도 나오니까 네. 창피한 거거든요. 아하.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권 차라리 퇴진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회의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오마이TV라든지 뭐 저희 안진걸 TV도 봐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밖에서 못 오시니까. 네. 오늘은 아마 중국 교포들은 별도로 집회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중국 교포들은 별도로 칭다오에서 모여서.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말하고 창피하게 하니까. 예. 네. 그래요. 그래서들 많이들 오마이티도 봐주셨습니다. 아, 근데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네. 걱정 기차들에 죄송하고요. 저희가 빨리 아하. 잘 끌어내려서 네. 다시 반듯한 민주정부, 상식적인 정부 세워서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남북관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네.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끝으로 그 좀 해외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예, 예. 다른 지역에서 또 예,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게 못 오시고 보신 분도 많거든요. 그럼요. 전국에서 예. 제주도부터 뭐 이 예. 가까운 뭐 경기도까지 다 못 보신 분들 못 오셔가지고 보신 분들이 많은데 끝으로 인사 말씀 포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실제 지역에서도. 버스로만 수백 대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내수 활성화에도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네. 관광버스 업계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못 오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오마이티비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이제 밤에 되면 아마 오마이티비만 아마 수십만 백만 가게 보실 것 같은데 정말 저는
2016년도 촛불 시민혁명을 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름답게 평화적으로 이끌어낸 또 우리 국민들이 네. 다시 고통스럽지만 또 제2의 시민혁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고맙고 든든하고 오늘 제가 무대에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너무 고맙다, 든든하다, 네. 자랑스럽다, 심지어 사랑한다. 오늘 사랑하기에 가수 그 이정석 가수님도 네. 공연했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네. 그 말 믿을 수 없어잖아요. 가사가 네, 네. 개사에서 사랑하기에 촛불 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있어. 온오프라인의 촛불을 그런 마음으로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2016년처럼 폭발적으로 시민혁명이 바로 성공으로 못 갈 수도 있어도 왜냐하면 저쪽에서 버티면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잖아요. 네. 탄핵 말고는 정치권에서는 탄핵은 좀 논란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완만하게라도 가서 반드시 끌어내릴 거다. 네. 아. 국민이 이길 수밖에 없다. 주권자도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안수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 좀 쉬시고 예, 제가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 10시에 네. 월요일 휴면 앉은 걸로 오마이티비 다시 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이 집회 이후에 후폭풍. 네. 오늘 뭐 김용민 의원이 또 무대에 올라서 굉장히 네, 네. 명연설을 남겨주셨고 가수 이정성님, 가수 리아님의 공연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회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있었던 상황들 총정리하고 네. 윤석열 정권 지지율 더 떨어질 것인데 그런 원인과 분석도 해보고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봐주신 오마이티비 애청자 여러분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회 이렇게 보시는 걸 막 듣지 마시고 우리 오마이티비나 안진열TV나 빨간아재 이렇게 올라온 것들 널리 유튜브로 올려주십시오. 여기저기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